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록입니다. 오늘 저 일본 여행을 갑니다. 해외는 아직 혼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비행기표가 달라서 내일 점심까지는 혼자 있어야 돼요. 짧지만 혼자 여행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니까 약간 기대고 설레어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도쿄를 가는데 도쿄 하면은 시티팝이 완전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살짝 좀 웜한 구성들로 되어 있는데 빈티지 케이크 요 아이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거예요. 프렌치 치크. 얘가 살짝 젤리 같은 텍스처거든요. 요런 젤리 텍스처들은 이렇게 손으로 발라줘야 착력도 높아지고 컬러도 예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얹어줬고요. 감성 다크펜이라는 요 컬러를 이용해서 보통 웜톤 하면은 음영 계열이거나 아니면 오렌지 코랄 계열?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되게 이번 컬러가 신선하다고 느꼈거든요. 계속 Y2K 뭔가 레트로 복고 계속 왔는데 그게 약간 예전에 하이틴스러워서 약간 귀염뽀짝한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약간 스트릿 무드가 좀 더 가미된 느낌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런 패션템들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앤티크한 틴 케이스랑 오래된 LP판. 저는 살짝 이런 획기 드는 느낌을 좋아해서 이 두 가지를 살짝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대신 얘로 이렇게 눈막 위쪽이랑 뒤까지 살짝 빼줄 거예요. 크래피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눈썹. 짠! 제가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여러분 메이블린 마스카라예요. 제가 아는 언니 집 갔다가 테스트 해봤는데 완전 깔끔하게 발려가지고 이번에 할인할 때 샀어요. 특히 마스카라들은 막 너무 두껍게 무겁게 얹어지면 눈에 피로감을 더하기 좋은데 얘는 진짜 가볍게 발려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입술 라인이랑 애교살 살짝 그려줄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아래쪽에다가 하루만 자는 거라서 저 오늘 캡슐 호텔 같은 그런 데서 자거든요. 근데 캡슐 호텔이랑 이런 데 가격들이 진짜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자면 정말 괜찮겠는데? 숙박비 완전 싸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제가 내일 혼자서 가는 곳은 아사쿠사라고 도쿄 트리라고 엄청 높은 전망대가 있는데 그 옆 동네에 있는 약간 되게 신사도 있고 도시적인가? 옛스러움이 같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술은 요거 에뛰드 픽싱 틴트 샤인 레트로 브라운. 전체적으로 브라운기가 섞여있고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그런 틴트입니다. 은은하게 광택감이 올라오는 아이여가지고 립밤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진짜 연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훨씬 더 이런 브라운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입술 라인이랑 이 외곽 부분은 이렇게 다 바르고 나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뭉개주세요. 그냥 이 브러쉬로만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이런 탱글탱글함 잘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점의 위치를 살려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이런데요.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입국 신사를 하고 파스포 충당하고 숙소도 가야 되고 편의점도 가야 되고 아 돈도 뽑아야 되고 마음이 급해요. 제발 줄이 안 길었으면 좋겠다. 일단 기차 타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뭔가 제의 같은 거 돈을 뽑아야 되는데 내려가면 있겠죠? 짠짠짠!
아직까지 체크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조급해요. 지금 생각보다 심사하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예상한 것보다 완전 늦어졌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가 거의 지금 초스피드로 가고 있어. 대박이다. 페이스 클렌저도 있고 면도기도 있고 칫솔도 있고 고데기도 있고 심지어 조명까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그 디저트류가 너무 없었어. 근데 여기 아자쿠사 너무 좋다. 여기 도쿄트리 보이는 게 마치 양산타워에 보이는 중구에 이렇게 머무르는 기분이에요. 사실 도쿄에 대해서 크게 엄청 로망이 없었는데 막상 요 동네 와보니까 너무 멋있어. 제가 공항에서 뺏겼던 거 같이 생긴 거. 300엔? 아, 내 꼴 무슨 일이야. 아니, 유명한 팬케이크 가게가 있는데 당일 예약을 봤는데 그 아침 8시 반에 열거든요? 혼자여서 예약에 성공했어요. 30분 기다렸고 최소 2명 가려면 1시까지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저 친구를 1시 반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나 이러다 못 먹는 거 아니야 했는데 성공입니다. 화장하면서 그 랄랄의 여러분 기싸움 아세요? 아 그걸 최근에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이러는데 뭔가 옆에 분도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머리 터놓고
막 머리끌 이렇게 타는 거 막 이것도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웃겼어. 아침부터 저 노래를 틀고 가마를 들고 다니는데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사람이 너무 많아. 녹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따, 녹차 아이스크림. 제가 먹을 것은 짠 녹차. 쏟아지겠다. 오 대박. 이게 제일 위였어요 얘도. 아닌가? 또군가 봐요. 초록색깔 요젤리만 먹었을 때는 어제 편의점 깔이어서 약간 신나 이랬는데 이 쫀득쫀득한 액체 같은 거 있죠? 이건 맛있네.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약간 좀 기다려야 된대요.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다려야 한다 라네요. 근데 지원 기회수는 많이 Se fait.